있습니다. 오늘은 차트위크 명단 공개로 함께 하시는 날인데요. 올해 2011년에 안방뜨개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캐릭터 하면은 역시 시크릿 가든의 김주원, 또 최고의 사랑의 독고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역할들의 원래는 다른 스타가 낙점됐었다는 사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아마도 원래 제의를 받았던 분은 현빈 씨와 차승원 씨가 큰 사랑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남몰래 쓴 웃음을 지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차트위크 명단 공개에서는 이처럼 한순간의 선택으로 대박을 놓친 스타들의 명단을 여러분께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과연 어떤 분들이 대박을 놓쳤을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이에 앞서서 먼저 전해드릴 따끈따끈한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경에 한류스타 B씨가 현역 입대했는데요. 국내외에서 모여든 수천 명의 팬들이 운집한 가운데 끝내 눈시울을 붉힌 B씨의 입대 현장에 이 뉴스가 다녀왔습니다. 네, 과연 입대 전 B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어떤 말을 남기면서 입대를 했는지 월스타 B의 현역 입대 현장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 낮 1시 30분 월드스타 B가 대한민국 육군으로 현역 입대했습니다. B의 입소가 예정된 의정부 306 보충대 앞에는 이른 오전부터 천여 명의 팬들이 모여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특히 아시아 각국에서 온 해외 팬들은 전날부터 밤을 지새우며 B의 배웅을 준비했습니다. 기다릴게요. 사랑해요. 아시데룻. 네, 차이 다 나와. 기다릴게. 우리는 대박원입니다. 오빠, 이병 후에 대만에서 만나요. 샤롱박 사줄게. 약속해. 수많은 팬들이 따가운 가을볕 아래에서 비를 기다리는 가운데 비가 키운 아이돌 그룹이죠. 엠블랙도 배웅에 나섰습니다. 그 순간 비가 탄 검은색 차량이 들어오는데요. 드디어 밴드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비. 짧은 머리를 감추려 모자를 쓴 모습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비가 입대 전 마지막 인사를 위해 밴드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어쨌든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편 지난 9일 저녁 7시 강남 영동대로에서는 2시간에 걸쳐 이의 마지막 콘서트가 펼쳐지기도 했는데요. 어저께 잘랐습니다. 왜냐고요? 이제 가야 하니까. 에비바디 놀 준비됐어? 비의 입대 전 마지막 모습을 보기 위해 이날 콘서트에는 총 2만여 명의 국내외 팬들이 모였는데요. 월스타 비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팬들과 신나는 공연을 즐긴 후 비는 자리를 옮겨서 강남의 한 극장에서 절친한 연예인 동료들과 함께 애프터 파티를 가졌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말 이게 얼마 안 남으니까 저 스스로도 굉장히 좀 짠하고. 너 이제 늦게 가는 거니까 크게 괴롭히는 사람은 없을 거야. 면회 갈게. 휴가 나오면 술 사주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씩씩하게 군 생활도 열심히 하시고요. 2년 후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뵐게요. 화이팅!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네, 많은 사랑 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팬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며 끝내 눈시울을 붉히고만 비. 그는 앞으로 5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시작으로 22개월간의 군복무를 하게 되는데요. 2013년 7월, 제대하는 그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길 기대하겠습니다.